안녕하세요. 파더의 미입니다. 오늘은 랜도가 신이 난 모습을 그릴 거예요. 너무 신이 나서 점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랜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. 꼬리도 이렇게 쭉 뻗어서 하는 모습으로 해주고요. 옆을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. 이렇게 할게요. 랜도가 너무 신이 난 나머지 이렇게 하고 뛰고 있습니다. 풀짝 뛰는 거예요. 여기 제가 여기 있을 거예요. 랜도가 요즘에도 자자고 못 자는 건 여전하지만 좀 특이한 거는 밤에 일찍 깨요. 그래서 일찍 깨서 저까지 깨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. 제 랜도가 밤에 깨서 엄청 와다다 거려요. 심지어 침대 위까지 올라와가지고 훌쩍거려요. 이렇게 방방 뛰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자고 몇 번 깨기까지 했어요. 얼마 전에도 제 눈을 치고 가가지고 엄청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났던 기억이 있어요. 자, 이렇게 됐고요. 컬러링을 해볼게요. 우선 랜도부터 이렇게, 그리고 이렇게 해서 뛰는 모습이 있고요. 랜도 볼터치를 해줄게요. 저희 집 이불은 약간 진 빨간색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채워주고, 네. 그리고 좀 더 진한 색으로. 해주고 저는 엄청 어이없다라는 표정으로 있는 거죠. 이렇게 와다다다다 하고 나오면 저는 이제 정신없는 밤이 되기도 하죠. 여기 밤을 또 그려줍니다. 깊은 밤이 되었다는 뜻으로 이렇게 우선 그림을 그렸고요. 여기 하얀색으로 제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그릴 거예요. 이렇게 저는 랜도는 밤에 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새벽에 제가 자주 새벽에 잠도 잘 못 자는데 자주 깬답니다. 네. 이렇게 오늘도 그림을 그려봤어요. 랜도와 저였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빠
Another M이었습니다.